아직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좋아요. 네. 저희가 조금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요? 이게 앨범 한 전체를 들으려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센스. 저희도 같이. 같이 들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한 번에 쭈르륵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특별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녹음한 것도 막 생각나고 그러면서 한달 다녀온 것도 생각나고 아, 좋았어요. 이제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시간이 18분 18분입니다. 이제 음원 공개 기념으로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네. 드려볼까요? 네. 자, 그러면 둘, 셋. 유스 유스 바이염.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와이와이 바이와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스트리밍을 향해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화이팅! 자, 그럼 이제 타이틀곡도 공개되었으니 저희 함께 응원법을 맞춰볼 수 있겠죠? 와,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잠시 팬분들께서 음원 감상하러 마음 편히 다녀오시라고 저희가 15분의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네. 그럼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도 아직 뮤직비디오를 못 봤잖아요. 네. 보고 싶어요 지금. 네. 아, 정말 많이 와서 모아야겠다. 이 자리에서 팬분들과 다 함께 같이 처음 시청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지금 바로 할까? 빨리 봐요. 빨리 네, 빨리 봐요. 여기 나를 쉬고 있을 때 Don't stay tired 오늘 하루 많이 해줘 마지막에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 몇 개가 있는데 일단 그 저희가 한 명씩 이렇게 몰래 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찍을 때 원테이크식으로 찍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부분도 재밌고 또 마지막에 저희 세 명이 숲으로 달려가거든요. 네. 그때 모기가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모기가 진짜 이렇게 해도 달라붙고 진짜 그냥 까맣게 돼 있었잖아요. 눈 앞이 까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이렇게 다들 춤을 췄던 맞아요. 건데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저는 그 숲속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장면이어가지고 제가 목이 엄청 울려가지고 맞아요. 모기들이 해서 진짜 울렸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이모도 이만하게 삼목기 같은 그런 거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그래도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고원 양은 어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네. 뭔가 항상 솔로 저번에 솔로 막 뮤비를 찍었을 때도 이제 네. 이렇게 멤버들 출연하고 이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등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막 두발 검사도 이렇게 맞아요. 하시고 그래서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의사소통은 잘 안 돼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래서 땡큐. 맞아요. 땡큐. 저희가 그때 나이를 여쭤봤었는데 맞아. 몇 살처럼 보여요?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스무 살로 보였던 우와. 맞아요. 다들 올리브의 네, 그쵸. 올리브의 해양은 몇 살로 보였다고 했죠? 그때요? 제가 아마 저를 제일 높게 보셨어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팬분들 지금 러브포에버 저희 노래를 이제 배경음악으로 하고 위에를 시청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저희도 듣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네. 이제 이게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되게 어떤 그림일지 궁금하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멋있게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요. 되게 다들 예쁘게 나왔어요. 맞아요. 올리비아는 헝가리에서 기억이 남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다 기억에 남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자켓 사진을 찍을 때 헝가리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찍었거든요. 근데 건물이 다 하나같이 너무 예뻐서 아무 데서나 찍어도 진짜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 인생 사진. 진짜 배경이 너무 너무 예쁘고 그래서 길거리를 걷는데 약간 힘든 것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눈이 맞아요. 즐겁고 약간 또 언니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다 휴대폰으로 찍고 우리도 저희도 폴라로이드 따로 가져가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찍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하늘도 되게 좋고 맞아요. 날씨도 진짜 좋았잖아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한국 딱 봤을 때 그 차이가 조금 맞아요. 한국이 조금 쌀쌀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헝가리가 따뜻했고 진짜 이렇듯 뮤직비디오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보는 곳마다 굉장히 다 킬링 파트이기 때문에 다들 한번 보셨다면 또 보시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1부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멜론에서 분위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와! 카페 앞에! 우와! 4위! 우와! 저기! 실시간 검색어 이제 4위 입상.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함께 읽어보면서 당첨자분들을 직접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한번 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네. 다시 한번 이제 당첨자에 대해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좋아요. 총 몇 명이었죠? 6명. 네, 6분을 선정을 할 거고요. 1등 한 명에게는 저희 4명의 각자 사인 솔로 앨범과 이달의 소녀 YYBYY의 1번 한정 이렇게 사인 CD에 멘트까지 써서 그리고 또 폴라로이드까지 와 알겠죠. 그리고 2등 두 명한테는 이제 이달의 소녀 YYBYY 한정판 CD와 폴라로이드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등 세 분한테는 폴라로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이제 팬분들의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네!
리뷰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 저 사진 너무 좋아요. 오. 지금 힘들어. 와. 아, 엄청 많이. 올리비아 해 양도 한 번 마음에 드는 댓글 읽어볼까요? 네. 어, 되게 엄청 다들 길게 남겨주시네요. 와, 러브풀버. 제이크 너무 편해. 케이첩의 혁명 USS 파이영 이달의 소녀 와와 봐와. 제가 요즘 비타민 A 섭취가 부족했는데 침침했는데 와이와이 바이와이 뮤비를 보자마자 와우 양쪽 시력이 모두 2.0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록곡은 또 하나하나 얼마나 명곡인지 정말 음악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혁명 감히 1800년도 유난 노래 중 최고의 곡이라고 말해봅니다. 지금 프로젠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시야를 가려서 휴대폰 스크린 사라졌고 음악은 눈으로 듣는 것이 아닌 귀로 듣는 것. 맞습니다. 다르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것. 와,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사랑해요. 요즘 서울은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 창밖을 봤는데 아니 하늘이 50년 만에 새파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달의 소녀. 와이와이 바이와이의 신곡이 나와서 하늘도 감동받은 건 아닐까요? 어떻게 이 탁한 공기를 우리 2부 주고 올리비아 해 제가 와와 주변 나한테 네 대신 입추권해 닉네임 가지신 분이 써주셨어요. 저희 사진으로 같이 참고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입추권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리뷰 한번 취향 읽어볼까요? 진짜 좋은 거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다들 좋은 댓글인데 이렇게 뽑아서 읽는 게 너무 아쉬워요. 시켜줘 이달소 명예소환가님한테 네, 시켜줘 이달소 명예소환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소녀인 희진이부터 12번째 소녀 혜주까지 마냥 오래 걸릴 것 같았던 누나의 데뷔였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와줘서 고마워. 감사해요. 감사해요. 마지막 유닛 와이와이 바이와이 우리 멤버들 얼굴 보고 노래 들으니까 해줬던 스포들이랑 기대가 된다고 했던 말들이 뭔지 알 것 같아. 진짜요. 진짜 노래가 너무 좋고 멤버들 목소리 가지각색 잘 묻어나오고 너무 산뜻하고 딱 여름에 어울리는 앨범 같아. 그쵸? 감사해요. 진짜 이달소 인간 에어컨인가봐. 이런 말 너무 재밌었네요. 노래 들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갑갑한 게 다 풀리는 것 같아.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뒤따라올 거고 노래 열 순위에서 꼭 좋은 성과 이루자. 이달소 영원히 사랑해. 이부츠 구한 올리비아 해 흥하자 흥하자.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그다음 무언냐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저는 뭐를 읽어볼까요? 와 이분 진짜. 아 근데 우선 네. 댓글을 다 읽어보고 네. 당첨자는 마지막에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이 많이 읽어볼까요? 네, 많이 읽어봐요. 이것저것 다 읽어볼까요? 네. 아 와이와이 바이와이의 노래를 듣고 언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다. 앞으로 이달의 소녀 한 길만 걸을게요. 거기서 만나요. 와이와이 바이와이 앤드 이달의 소녀 러프에바. 러프에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방금? 어디요? 5월 31일 국가에서 네. 기념을 지정해야 된다는. 아 그렇겠다. 정말. 네. 아 좀 마음에 드는. 네. 류은하님의 갈색 노래 들을 때는 내가 걷는 길이 마치 런웨이가 된 듯한 힙스터의 느낌. 힙스터. 예, 마치 힙스터. 하늘에서 나에게 간지를 부여한 것처럼 말이다. 프로즌은 멈춰버린 나의 심장을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던 나의 콩밭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놨다. 저 이런 느낌 좋아요. 좋아요. 저 아주 좋아요. 미안하네. 아주 좋아요. 마지막. 전 세계인의 콩밭. 저희 이사님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댓글 읽어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네? 재밌네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남겨주고 있어요. 엄마.
다음 땅. 네. 이달서 꽃길만 걷자. 네, 언니 통장은 해줄 건니 감사합니다.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우와, 진짜 많은 분들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네요. 진짜. 또 다른 댓글은 뭐 와, 저희가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지금 검색어 2위입니다, 멤버. 정식 데뷔 기념 러프앱을 리뷰를 4행시로 표현해봤습니다. 좋아요. 러브란 무엇일까? 아, 이브가 알려준 사랑. 포명 4명의 음색. 4명의 음색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유유. 에덴 탈출 YYYY 또 한 번의 데뷔. 퍼. 벌써 이렇게 좋으면 앞으로 내 콩팥 어쩌나 YYYY 러브. 다들 엄청 길게 적으셨네요. 진짜요? 벌써 500개를 돌파했어요. 와. 댓글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또 엄청난 행진. 와이와이. 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뭐 손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문아님 감사해요. 와, 왜 이렇게 예뻐요? 유. 이. 이러는 건 반칙 아니에요? 와. 와, 지금 내 눈에서 흐르는 건 강이 될 거다. 이. 이제 보이시나요? 제 감동. 하. 바이바이 이달수를 모르던 때. 이. 이제는 내 모든 감정들을 take i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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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는 내 우와. 감사해요. 꽃길 걸을 차례. 예. 감사합니다. 다들 센스가 장난이네요. 진짜. 이야. 아, 감사해요. 진짜 실시간 공부하고. 와, 다들 너무 소중하게 다들 남겨주셔서. 아, 어떻게 진짜 길거리에 많이 들려와서 네. 지식인에 오를 것 같은 노래야. 아, 네, 죽도록 사랑해 꽃짝 아이 꽃짝이들. 아, 감사합니다. 전 저분이요, 과일박쥐님. 진짜 콩팥까지 다 떨려요. 콩팥 지금 진동 모드 매너 모드.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또 다른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 잠깐. 다들 굉장히 센스가 넘치시네요. 역시 저희 팬분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들이요. 짧고 강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저희 이제 이거 멜론 리뷰를 지금 막 엄청 많이 남겨주시는데 네. 댓글 4,000개가 되면 저희가 무엇을 한다고 했죠? 안무영상 공개! 그럼요. 그 안무영상 공개까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를 다루시고 또 생각이 났으면 또 다루시면 돼요. 네. 맞아요. 지금은 550여 개 정도 됩니다. 네. 감사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달렸어요. 또 어떤 댓글 있을까요? 와, 실화가님. 해주도 같이 놀아. 아기 늑대도 같이 놀아. 올리브도 같이 올리. 놀아. 같이 놀리라. 올리비아 해입니다.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세드. 저는 하수영 명예 소방관님. 이달성 때문에 처음으로 콩팥이 떨려버립니다. 정말 내 콩팥 책임져. 아,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져요. 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 말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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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변덕님 영어로 변덕 어 그래서 오리배 타시나봐요 변덕님 변덕님 어예 와 아주 많이 늘었는데 LTW님 네. 지금 스밍하고 귀에 같이 들려왔는데 지금 콩팥 떨려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심장 떨어질 것 같아 한정판 앨범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요 제 통장 다 털어가세요 이부추님 고원님 올리베님 아 바람직한 자세로 시청하고 계시네 스트리밍 하면서 귀에 보시고 이해 정말 감사해요 지금 댓글이 600개가 넘었어요 방금 500 진짜 500 하트도 800개예요 우와 감사해요 A57님 네. 희진 언니부터 해주하니까 아직 3분 1부터 YY 바이와까지 완전체 데뷔 위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했어요 항상 아, 좋은 무대 좋은 뮤비 덕에 힘이 많이 나요 앞으로 할 YY 바이와이 활동도 잘하고 완전체 데뷔 정말 꿈꾸고 있는데 완전체 데뷔도 해서 화이팅 해서 잘하고 오래 봐요 우리 이달의 소녀 대박나자 화이팅 화이팅 와 아까 했던 랩처럼 읽으셔서 너무 듣기 좋았어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더더욱 기대하게 만든 앨범이에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감사해요. 아, 랑데뷰 18.6 님. 네. 노래해줘서 데뷔해줘서 고마워. 가수야 김지우, 박재원, 손예주, 이달의 소녀, 와이와이 바이바이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요. 오호! 역시! 지금 댓글이 774개예요 벌써. 룸레인 씨고 랩장. 아 웃겨. 아 웃겨요 댓글이다. 서동빈님 킹과 엠페러 제너럴 충무궁 마제스티 와이바이 와이바 와이바이 바이바이 충성 충성 데뷔해주셔서 고마워요. 엄청 웃긴다.
앞으로 나아갈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 주도록. 김 레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번 주 콘서트도 기대할게요. 아마스빈 버블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오, 대단하네요. 역시. 인도네시아 팬분도 계시네요. 멀리서 응원할게요. 오,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있네요. 감사합니다. 와! 댓글이 973개. 아, 와, 뭘 만났어요? 진짜. 성기까지? 아, 너무 멋있다. 저 막. 유배여인님,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번 말하면 입이 아프네요. 친구, 지인, 가족들한테도 추천할 거예요. 와, 감사해요. 데뷔 축하하고 이 언니들이 마음은 너희 것이야. 네.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걷는 길이 꽃길이야 라고 해줬어요. 같이 걸어요. 같이 걸으셔야죠. 네, 같이 걸으셔야죠.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올리지 말고 내리지 말고 올리비아의 그... 해줘. 와이와이 바이와이 팬들 애칭 콩팥 어때요? 아, 귀여워요. 큐티. 콩팥 어때요? 어떠세요? 오, 참 10개를 돌파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3,000개 정도 남았네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저희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저희도 보고 싶어요. 네, 네. 궁금해요. 저희도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와이와이 바이와이로 사행시를 했는데 네. 와 어제도 와 오늘도 밤 내일도 와 사랑해. 감사합니다. 와 사행시 막 아주 잘 되셨네요. 아 이거 정말 센스 네.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역시 또 뭐가 있을까요? 럭 체리 모션님 이달의 소녀 와이와이 바이와이 이달의 끝까지 함께 하자. 항상 사랑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방금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아, 역시. 이게 역시 스트리밍 안 티가 나네요. 같이 부르십시다. 같이 불러요. 오, 대박적인데요? 와, 이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엄청 귀여워. 윤, 찜, 찜, 찜. 윤찜찜님, 세상에 아기 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려 소녀 와이와이 바이와이 대표곡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현실인가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왜냐면 전 지금 들으면서 울고 있거랑요. 아, 울지 마세요. 인트로인 발신일부터 마지막 트랙인 남데뷔 18.6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띵곡 모음집.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오, 그라임스님의 피처링까지 진짜 너무 저는 잠시 나갔다 잠시 자리를 보이지만 저희 오디오 해보지 않게 아 자리를 보았습니다. 시끄럽게 저희는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너무 이제 한 52분 됐는데요. 네 시간이 보였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진짜. 그러면 저희가 한번 네 그럴까요? 네 1등분 네 1등분을 한번 보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네. 분 중에 골라볼까요? 네. 아, 근데 너무 많은 많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네.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아, 진짜 다 너무. 네. 진짜 다 좋은데요. 다 소중해요. 아, 그렇다면 누가 더 네. 네. 진짜 다들 너무 예쁘게 말해주시고 맞아요. 한 분 한 분 다 멋있으세요. 네. 저희 한번 브이앱 댓글도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멜론 댓글도 많이 봤습니다. 오. 아. 네, 네 여러분 봅시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 댓글을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언니가 와서 이제 하루 같이 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댓글 읽기 중간에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서 네. 제가 뭔가를 들고 왔는데요. 뭘까요? 아, 여러분께서는 이 V앱을 시청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또 들으시면서 멜로디도 계속 적어주시면서 댓글을 아, 멈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당첨자는 마지막에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중간에 갖고 왔습니다. 뭘까요? 한번 꺼내볼까요? 네. 바로 아! 네, 이 음원봉입니다. 네, 음원봉 소개를 한번 수영이 해드려 볼까요? 네, 제가 이 음원봉을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지퍼백이 예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아, 이 파우치는 가지셔도 됩니다. 네, 아, 로고가 있어요. 맞아요, 로고도 예쁘게 있어요. 로고가 있어요. 이렇게 딱 꺼내면 이렇게 예쁜 활용성이 너무 좋은 네. 이런 그때 리비와 이브 언니가 함께 소개해줬던 이런 음원봉이 있어요. 이거를 뒤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쭉 빼면은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네. 건전지가 들어있으니까 꼭 누르면 바로 빛이 난답니다. 우와, 예뻐요 진짜. 실물 처음 봐요. 네. 저도요. 이 빛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까이서 보여드려요. 여기가 밝아서 밝아서 잘 안 보여.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제 머리 하면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까만 머리. 제 머리 하면 잘 보여요. 안녕하세요. 물어보세요, 얼른. 반짝반짝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게 저희 이달의 소녀 한 명 한 명씩 있는 이름 스티커예요. 한번 붙여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붙여볼게요. 붙여볼게요. 네. 여기 붙여보겠습니다. 누구를 붙이고 싶어요? 저는 제 이름이요. 저도 제 이름이에요. 저도요. 붙여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 이름 되게 길죠?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누구보다 길어요. 여러분 이불을 마음껏 붙여주세요. 추구 마음껏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는 다 좋은데 어떡하지? 하시면 다 붙이시면 돼요. 다 붙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여기 오고 이렇게 오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저희가 기다리시는 분들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뭘까요? 바로 또 다른 굿즈입니다. 뭐예요? 아까부터 궁금하시죠? 네. 자,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예뻐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폴라로이드가 들어있는데 저희 멤버당 하나씩 들어있고요. 이게 비공개. 맞아요. 공개되지 않았다. 네. 저도 못 봤어요. 비공개. 네, 비공개 사진이에요. 이것도 다음 분이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소개시켜주세요. 네, 이거는 자 핀버튼이에요. 핀버튼이 이렇게 지금 총 4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3분의 1, 그리고 5다이서클, 그리고 저희 YYYY, 그리고 여진이까지 있는데 여진이 배지는 이렇게 3개를 구입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해요. 여진이는 쉽게 늦출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여진이 쉽게 늦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특별하네요. 다들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저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도 3개를 다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걸 저희가 가질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가졌다! 네. 아주 예쁜 일러스트가 담긴 핀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소개해드려볼까요? 이 스티커 보는데 이걸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뭔가는요 바로 이제 희진이가 손글씨로 직접 만든 스티커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한번 꺼내드려볼까요? 직접 곡 제목들을 희진이가 다 적었어요. 그래서 키스 레이럴 이래서 키스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희진이가 다 적었거든요. 역시 싱잉 인 더 레인 이런 식으로 미리 보여드리는 스티커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 곡 제목들이 담겨 있으니 더욱 특별한 제품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풍족이 같네요. 네. 특별한 스티커 너무 예뻐. 또 다음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번에 그 저희 팬카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정회원 분들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려면 미리 빨리 정회원을 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내일 아마도 공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티켓박스 옆에서 티켓부스? 네. 옆에서 티켓.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만 했는데 저희도 생겼어요. 와, 희진이가 고마워.
같은 데다가 네. 이렇게 붙여도 예쁘게 꾸미실 수 있고요. 네. 같이 꾸며야 이걸로. 네. 뭔가 또 볼까요? 네. 좋아요. 이 스티커를 여기 응원봉에다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꾸며도 예쁠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주 활용도가 네. 많은 저희의 뭐랄까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 저희 또 폴라로이드 아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꺼내봤잖아요. 그렇죠. 꺼내봐야죠. 꺼내볼까요? 네. 궁금했어요. 그거. 저도 갖고 싶어요. 저희 폴라로이드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진짜 평소에 그렇죠. 많이 찍잖아요. 네. 엄청. 나와라. 이 여자 보겠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사진이잖아요. 네. 맞아요. 잠깐 이렇게 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모습으로 12장 이렇게 있고요. 네. 보이시나요? 와, 저 그래요. 네. 진짜 예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제 멤버 공개된 순서부터 네. 나왔는데요. 잠깐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살짝. 진짜 살짝. 오, 와, 추출한
사장님이 네. 제 풍선경 심장입니다 하시면서 이 사진은 무엇이죠? 뭐죠 이거? 내 안에 와이와이가 있다! 와 계속 댓글이 와 벌써 1300개를 돌파했어요. 감동이에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스트림 탑이시죠? 하트도 눌러주셨죠? 리뷰를 계속 달아주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첨자를 한번 네. 추려볼까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좋게 달아주셔서 네. 고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우와. 그러면 이제 당첨자분은 네. 이제 저희가 네, 메일 주소를 이제 메일 걸까? 당첨자분은 여기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양식을 드릴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루나.팬 골뱅이 blueberrycreative.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첨자를 뽑아볼까요? 네! 다들! 관계자 좋아요, 너무. 네. 진짜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총 6분을 뽑을 수 있으니까. 네. 한 명씩 뽑아보고. 네. 두 명은 같이. 맞아요. 괜찮죠? 근데 이게. 네. 네. 1등 문제. 아, 1등 문제. 재미가 없어요. 3등부터 하고. 이등에 전이지. 올해 수능 금지고. 올라와요. 3단 3번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저는 기억나는 기억이 정말 다 넘으셔가지고 저는 YY 바이와이 NH 해주셨었잖아요. 네. 굉장히 센스가 넘치시고 재밌으시고 너무 감정적이게 잘 남겨주셔가지고 네. 한번 네. 그러면 좋은 거 저는 같아요. 3등은 세 분이잖아요. 네. 한번 세 분 중에 한 명은 지금 바로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실시간으로 바로 보이는 네.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이요. 지금부터 타이밍 잘 맞추셔야 돼요. 타이밍 잘 맞추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들어갈 거니까 지금 바로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 볼까요? 네. 자 짠. 지금 1400개고요. 자 저는 도둑이 많았어요. 이분이 어디 분이야? 이날에서 인생 최대 고민이지. 당첨자 선정 타이밍. 와 되게 와 지금 되게 많이 당첨주시네요. 자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아 누구를 뽑고 싶어? 갑자기 엄청 짧고 빨리 내려오고 있어요. 자, 아, 자 여러분 타이밍 잘 맞추셔야 됩니다. 진짜요. 다 같이. 저는 저분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자, 아, 자, 한 번 더 새로 고침. 한 번 더, 한 번. 마지막. 진짜, 진짜 마지막. 이거 진짜 뽑을게요. 진짜. 바로 지금. 하나, 둘, 셋. 짠. 저는 이분이요. 타이밍 잘 맞추고. 분이 아, 아까부터 말했던 제가 약간 제 취향에 딱 맞아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하츠님. 저스트 루나님, 류나님, 하츠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등을 뽑아야 되죠. 네. 올리비아 해양이 한번 2등을 네. 한번 뽑아볼까요? 2등, 저는요. 네. 저는 하수영 명예 소방관님. 아, 되게 계속 엄청 대회를 잘 나갔었어요. 정말 맞아요. 정말 이제 팬분이신 분. 네. 하수영 명예 소방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등 다른 한 분은 아까처럼 또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할까요? 예, 재밌네요. 바로 타이밍 한번 맞춰주세요. 크리에이티브.com입니다. 네. 총 6분을 다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먹어요. 네. 3위에 3명, 류나님, 그리고 하츠님, 그리고 저스트루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2위 두 분은 하수영 명예 소방관님과 러프웨버 스밍스밍님이에요. 스밍스밍님. 4,000개 돌파를 위해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4,000개를 넘기시면 안무 영상이 공개되니까 꼭 오늘 4,000개 넘겨주세요. 네, 오늘 네, 네. 딱 오늘입니다. 맞아요. 4,000개 넘으셔도 계속 저희 계속 볼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쭉 해주세요. 알겠죠? 근데 저희 실시간 검색 1위도 했는데 네. 그러게요. 솔직히 그냥 한 번 올릴 수 있어서 맞아요. 그냥 한 번 네. 치면 안 되나? 안 될까요? 저희가 나중에 얘기해볼까요? 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들 위해 저희가 한번 용기내서 네 한번 해볼까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꼭 4,000개를 넘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오늘 안에 4,000개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같이 봐요.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브이앱을 진짜 이렇게 재밌게 한 적도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이와이 바이와이가 네. 이제 브이앱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네.
공연이라고. 아, 네. 진짜요? 네. 오, 자, 진짜요?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또 무슨 댓글이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데뷔 축하해요. 뮤비 노래 안무 가져와요. 하수봉 죽도록 사랑해. 저도야. 호호님께서 구원. 당신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해요. 근데 앨범 댓글 계속 봤는데 왜 콩밥 얘기하시냐고. 네. 바로 저희 노래 콩밥이 나오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진짜. 자, 저 방금 뭐 봤는데. 네. 얘들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하트 됐어. 봤어요. 와,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 정말 지금 V앱 하면서 차트 인도 해보고 네. 멜로 실시간 검색으로 1위까지 해보고 너무 좋은 경험.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요? 진짜 소름 돋았어. 아, 소름 진짜. 저희 이제 포인트 안무 한번 네.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좋죠. 좋죠.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좋아요. 이제 브레스틱이 되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시작. Love forever. 아, 맞아요. 이제 그러면 프리미엄 빌딩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음악 방송 그리고 빌라이브 팬 사인회 등에서 자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프리미엄 빌딩은 언제 하죠? 프리미엄 빌딩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네. 만나요. 진짜요. 그때 오면은 방금 했던 이런 하트 화살과 네. 저희 또 네. 콩팥댄스 네. 마실 수 있어요. 언제 나오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 이 바로 하트 화살과 콩팥댄스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진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저희가 정말 예상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재밌어서.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네 명이서 한 건 처음이라서 엄청 네, 정신없게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맞아요.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 네. 스트리밍, 다운로드, 뮤비 감상 이 V앱이 끝나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네. 마세요. 오늘 이 역대급 V앱 방송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달의 소녀 그리고 YY 바이바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러프에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무 기억하세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프리미엄 만나요. 감사해요. 또 네, 네. 프리미엄 그리팅을 시작으로 이제 네. 많이 많이 만나봬요. 네. 좋아요. 저는 이제 첫 브이앱이었는데 무사히 무사히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네. 같이 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저희의 정신없는 진행이었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YY 바이바이였습니다. 안녕.